네, 안녕하세요. 킬밀미에서 차도연, 신세기, 요섭, 요나 등등 그리고 또 페리밥 정말 캐릭터도 많죠? 네, 지성입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첫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생각한 만큼 되게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배우들과 그리고 스태프들과 감독님의 모두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기대가 되네요. 가장 빠른 볼로 해. 네. 너무 빨래. 아 지금 여기서 등장할 때.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저희 킬밀미 출연자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감독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찍겠습니다. 올 겨울 저희 킬미 힐미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킬미 힐미의 오리진 역할을 맡은 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들고 뭔가 좋았어요. 네, 출발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은 신이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찍어서 기분 좋고 일단 해지기 전에 찍어서 다행이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지성 오빠랑은 원체 또 좋은 작품을 함께해서 오빠가 너무 잘 챙겨주고 또 서준이라는 친구는 처음 봤는데 일단 너무 멋있으니까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도 너무 좋으시고 딱딱 줘요? 너 오늘 죽었어 이렇게? 네, 저희 킬미 힐미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촬영 시작했으니까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킬미 힐미에서 오리온 역할을 맡은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촬영을 굉장히 스펙타클한 씬을 찍었는데 오히려 덕분에 정음 누나라든지 지성 선배님이라든지 되게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촬영이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 촬영한 장면처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오리온이라는 역할도 제가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촬영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킬미 힐미라는 드라마로 이제 브라운관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1월 7일 첫 방송 하게 되는 킬미 힐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실게요. 쭉. 좋다. 네. 아우, 예쁘다. 살짝 웃으면 돼요. 아, 재밌겠다. 아, 빨리 웃어봐. 맞춰보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분위기 좋아요. 이 정도면 웃으시면 돼요. 어렵다. 네, 됐습니다. 아니야? 어? 자. 아, 이렇게 막 질질 갈라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안 지켜. 이렇게 하면 되면 좋겠어. 이번 씨, 이번 씨만 고생해라. 아이고.
힐미힐미라는 드라마는 그 일곱 개의 인격을 가진 어떤 사나이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중인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조금 더 주제에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하지만 드라마가 진행이 될수록 비밀에 쌓여진 그 가족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그 미스테리하게 펼쳐질 걸 보고요. 한겨울에 특히 이제 겨울방학 때 그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온 가족이 그 다양한 장르의 종합 선물 세트의 드라마를 즐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자체가 소재적으로는 비슷한 접근인데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드라마가 지금 초반에는 상당히 코믹적인 요소도 많고 뭐 미스터리 같은 것들도 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굉장히 절절한 멜로이고 작품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골라보시는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곱 개의 캐릭터를 한 연기자가 기가 막히게 소화해냈다. 이게 과연 중요한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곱 가지 캐릭터를 제가 아무리 잘 소화를 한들 중간 정도 갈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차도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처를 받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일곱 개의 인격으로 분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동기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 일곱 개의 인격을 자신 있게 소화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분명한 어떤 중심을 두고 나름 설득력 있게 쭉 연기해 나가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페리박 페리박한테 애정이 가요. 그래서 나중에 페리박이 많은 분들을 시청자분들을 웃고 울게 해주는 또 그런 캐릭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제가 대본을 딱 보자마자 느낀 거는 좀 쉬고 싶은데 진짜 쉬고 싶은데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보자마자 했고요. 너무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그냥 쉴 새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좀 욕심을 부려서 제가 그동안 제 이미지에 맞는 걸 이제 하면서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일단 더 이 작품을 만난 시기가 너무 좋은 게 예전에 하이킥만의 황정음이 아니에요. 일단 얼굴부터 이제 아니고 32살이니까 이제 그때는 26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발랄한 건 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 제가 노력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사잖아요, 제가. 근데 골든타임 때 제가 의사 역할을 했었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비밀에서 지성 오빠랑 그런 애틋한 사랑을 연기했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내공이라고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살짝은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대본을 보면서. 그래서 참 다작을 했는데 내가 또 이 작품에서 이 많은 작품을 경험한 것들이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킬밀미라는 작품이 작년 초에 아마 제작이 된다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소재만으로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수환 작가님 작품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오리온이라는 역할을 봤는데 역할도 너무 매력 있었고 그리고 일단 작가님 글도 너무 좋았고 잘 될 작품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고민보다는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에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리에서 사장까지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대리 역할을 했을 때는 이제 밑에 일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장이 되니까 제 방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파티션에서 일하다가 넓은 방에서 또 일을 하니까 뭔가 기분이 남다르고 비서도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너무 좋고 그러니까 직위가 높아진 만큼 그만큼 책임감이 더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킬미미를 할 때 미생의 강대리와 이렇게 뭐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채연이라는 역할이 제가 전에 했던 캐릭터랑 확연하게 다른 한 가지 점을 발견했어요. 조금 도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도시적인 느낌은 비슷하게 가지만 늘 어떤 누군가의 뒷모습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멋진 두 남자가 저를 바라봐주는 게 너무 새롭기도 하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행복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의 폐가 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안 한 건 아닌데요. 저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다른 인격체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준이라는 역할도 분명히 이 한 가지 인격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했고요. 도연이라는 인물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온이도 뭐 그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일단 리온이라는 인물 설명을 신호흡에서 봤을 때 아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정음 누나 선배님 사이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했는데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가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건 아니지만 기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킬미일미가 저의 원맨쇼가 된다면 정말 그냥 단순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이 함께 지금 여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죠?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함께하는 이 배우들이 다 같이 빛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차도연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연기해보면서 오민석 씨의 날카로운 눈빛에 제가 계속 귀가 죽고 있고요. 그리고 박서준 씨의 또 그 발랄함에 아 역시 나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황정우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또 같이 비밀을 통해서 같이 호흡을 마시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같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좀 안심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하나가 잘 되려면 그 누구 한 명만의 힘으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성 오빠가 이번에 드라마는 사실은 지성 오빠의 드라마가 될 수 있어요. 잘 되면. 그렇지만 예. 네, 그렇지만 그때 주인공을 밀어주게 해줘야 돼요. 옆에 사람들은 제가 할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드라마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면 돼요. 근데 여기 큰 오빠가 제가 비밀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지성 오빠가 있었고 도현 오빠가 있었고 다희가 있었고 감독님이 있었고 좋은 대본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다른 좋은 기운들이 모여져서 이번엔 지성 오빠 밀어주기로. 네, 그리고 오빠가 너무 캐릭터도 좋고 오빠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제가 뭐 잘한다고 판단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감독님도 너무 욕심이 많으시고 해서 아 저는 너무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고요. 예. 누가 뭐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건 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음 씨가 그 칭찬을 참 잘해줘요. 그래서 비밀 때도 기분 좋게 작품을 아무한테나 썼는데 아무한테나 안 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진짜 같이 연기하고 있는 동료한테 힘을 받고 있어요. 뭐 다들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잘할 수 있겠어?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시작해서 부담을 안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분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저한테 힘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랑 황정엽 씨 같이 캐스팅 됐을 때 서로 전화하면서 우리 이번에도 잘해보자 하면서 서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비밀 촬영 당시에 아 우리가 언제 한번 로코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서로가 예의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또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아 지금이 때인가 보다 해서 일단 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 오빠랑 같이 한다고 해서 일단 부담은 전혀 없었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인연인가 보다. 근데 되게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더 생겼었고. 그리고 저는 지성 오빠한테 제가 멜러를 그때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너무 오빠가 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끌어주셔서 제가 같이 이렇게 그냥 얹혀서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지금도 약간 발랄하게 하는 거 제가 해주고 그러니까 각자 오빠랑 저랑 할 역할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잘 맞아서 좋은 것 같고 오빠랑 함께 하게 돼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네. 저희 킬미미가 왠지 저희 둘이 같이 모 CF를 했어요.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황정음 씨의 발랄함이 정말 장난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 리액션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네,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지. 미련 버려. 이거 내 자야 내 자. 가죽도 아니야. 천천히 가져와봐. 어머, 정말 쿨하시다. 어떻게 말 어미를 그렇게 끝낼 수가 있죠? 저요? 되게 재밌는 거 같아. 가져와봐. 먹겠네. 아 예. 가져와. 천천히 가져와봐.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죽지. 근데 사태 없으면 죽어. 몇 개 입었어요? 아니 웃음 소리 내고 한 개. 왜? 스탠을 몇 개 한 세 개 입지. 아니 가고 왔는데 여기 뭐 일단 간다. 한두만 개지.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쯤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아 죄송해요. 제가 리진을 잡고 내려 그럼 한번 놀아볼까? 쳐야 되겠다. 갔다. 올라갈게요. 올라가는 거. 놀라는데 하나 둘 하나. 죽인다. 왜 오빠? 차전 씨, 괜찮아요? 아니, 제가 가져올게요. 지금 이게 저쪽 이 엘리베이터 반사로 찍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게 색이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지. 교인한테는 보이고 이 보면 안 보이겠지.
이거 지금 합성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찍은 거야, 저면에서. 신기하다. 이반사로? 이반사로. 여기 거울이 있어. 여기 거울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좀 가봐. 금과 놓고 근데 여기를 잘라. 뭘로? 자르다, 어? 뭘로? 아니, 카메라로 고정시켜가지고 널 지워버려. 그럼 도현이, 이진이,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세 개를 갖다. 여기다가? 여기는 합성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리액션을 그냥 저기만 바라보고 있느냐. 뭐냐, 어? 세기 이러고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효과를 좀 주느냐. 줘야겠지. 그렇죠. 이 세 개의 리액션을 생각해봐야 반사된 도현이를 연기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감정선으로 따지면. 네, 감정선. 피디가 누구를 진짜로 좋아하는 거야. 늘 아는 거지. 그리고 그 감정까지만.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들 펼쳐주신 보답으로 저도 성신호인가 봐요. 이제라기보다 뭔가 좀. 진짜 시간 안 맞춰도 되겠어요? 6시 반. 6시 반. 오케이, 6시 반. 우와, 시간이 거꾸로 가. 아. 감사합니다. 세기를 만났을 때 뭔가를 부탁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움직이지 마! 옳지 착하다. 자, 이제 천천히 뒤로 돌아. 안전제 가져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요.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떠나보냈어요? 대답하세요. 알아듣겠어요? 명... 효동 씨. 카드. 저 이제 옷 갈아입고 와서 여기서 시작해갖고 앉으면 되고 얘는 계속해서 아까 연기해놓은 게 여기 그렇지, 있는 거고 그 세 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세 개 딱 보면서 딱 오셨다. 그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이걸로 가는 거지? 같이 있는 거. 그럼 공 그걸 가고 이거를 가서 할 거야? 아니면 이거죠? 아까 고프로 끊었어. 안정제 가져올 테니까 여기 잠깐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킬미님에서 차기준 역할을 맡은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차기준이라는 역할은요, 10대 표현에서 워커홀릭이고요. 뭐 사람보다는 약간 일이 앞서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실패나 좌절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차도현이라는 인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회사에 후계자 자리를 놓고서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어떤 안에 표출되어 있던 그런 야심이나 야망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면서 극중에 아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최우승자는 물론 제가 됐으면 좋겠죠. 현실에서는 아마 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도윤이가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중점적으로 이 드라마의 어떤 키포인트가 이제 가정사예요. 가정사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그 과거를 캐내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드라마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표출되면서 그 재미가 굉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결말이. 눈이만 그냥 고 서로의 눈빛 그렇죠. 살리게 얘는 어디까지 알고 있지? 넌 날 계속 살리고 나는 피하고 니가 피하고 니가 어떻게 표현지 야 도현이하고 올라왔어? 올랐어 한 연기인데 액션! 계속 살라는 거 원래 이래 자기 커리어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만 힘들어진다. 우리 엄마 의학 전문 말인데 강한 병원이 어떨까 싶은데 아 그 석 석 무슨 박사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쨌든 한번 생각해봐. 응?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분위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지성 선배님이라든지 아니면 황정음 씨가 너무 또 잘 이끌어가 주시고 해서 지금 되게 무리 없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또 대본도 빨리빨리 나오고 일단 채연 씨도 저랑 또 학교가 같더라고요. 네, 선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랑 이제 약 결혼을 할 이제 사이니까 자고 일어나는 그런 씬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노출하니 노출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저 운동해야 됩니다. 오늘 든든한 물주 두 명 모셨으니까 나가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대신 눈부신 업무 성과로 보답받겠습니다. 그건 수컷들의 영역 싸움이지. 일종의 하울링이랄까? 아, 나는 오빠 영역이고? 오빠, 요즘 도연이 좀 이상하지 않아? 요즘 말? 난 늘 그 녀석이 이상했어. 어릴 때부터 쭉. 제가 한 3개월째 대리로 살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제 승진을 해서 이제 사장님이 아이디엔터의 사장님이 됐는데 제 가장 큰 그 주안점을 줬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강대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이 약간 오버랩되지 않게 전혀 다른 인물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매력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행동도 약간 강대리보다 더 약간 더 차분하고 무겁고 일에 대한 그런 성취도가 아무래도 더 이제 윗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더 여유스럽고 그런 면에 좀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대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15년도는 저희 MBC 힐미힐미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 강대리가 멋있게 변신하는 모습 또 승진해서 사장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힐미힐미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힐미힐미에서 채연 역을 맡게 된 김유리입니다. 채연은 도연이의 첫사랑이자 도연의 사촌형의 약혼자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친구예요. 외교관인 아버지 덕분에 굉장히 이렇게 외국을 많이 다니고 그런 감각들이 되게 몸에 밴 친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선망의 대상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되게 당당하고 되게 매력 있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처음부터 두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어울릴 만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굉장히 럭키한 친구인데 어떤 누군가의 그 따뜻한 또 마음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물드는 내가 지금 가지고 가니까 두 명 더 올려보내서 나머지 다 실을 거야. 가면서 해야 돼요. 계속 가면서. 나머지 다 옮겨. 그래. 다시 한번. 터트려 다시요. 일부러 쓰러뜨리는 것 같아요. 시셔. 알렌스 죽는다. 목마른 사람이 울 거야. 언제 세월이 기다려. 올려보내서 다 옮겨. 조금만 더 단축으로 주세요. 부사장님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갈게요. 스타트! 부사장님! 야, 차도영!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리딩 하면서 이제 같이 봤어요. 그 이제 침대에서 노출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 좀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옆에서 따뜻하게 입고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전 착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매력? 뭐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 셋을 잘 조합한 현실 속에 없는
저희 킬미음이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세기의 그 메가 포인트는 그 민트 세기에서 5분 세기잖아. 너 밑에 뜨고 못 봤냐? 일단 세기가 저기 들어가는 것도 귀엽다. 연기가 여기 못 보고 눈이 안 걸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데 있다 그러면 들어가기 싫다. 자, 발소리 조심하고 마임으로 하는데 표정은 살아있어야 된다. 조용히 씨! 삐졌어? 이렇게 터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뭐 키스라기보다는 첫 뽀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입술이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 오히려 더 신기한데. 그러면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봐야 돼? 뭐 그래주면 좋긴 해. 근데 감정상 문제가 없으면. 아니 근데 직접 보는 거 아닌 것처럼 보일까 봐 자신이 없더라고. 아 아니 그렇지도 않아. 입술 근데 딱 다음 시에 나 입술 입어야지. 시트콤. 힙 조금만 더 올려봐. 하면서 하나 보자. 뛰어. 근데 내가 불꽃놀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차도현을 지워줘. 영혼이 깨어날 수 없게. 눈 좀 더 크게 뜨는데 경련이 난다. 확 떴다가 엄다. 우리 지금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거 빼주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나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말하면 돼. 예. 키스하고 있는 상태죠? 네. 있지. 뽀뽀뽀뽀. 되게 구분지으시네요. 이거! 늘어지면 그래서 리허설 한번 해보고. 아 큰일 났다. 이 대사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미쳐 버리겠네. 좀 움직여도 되죠? 감독님? 그럼. 뭐야? 뭐야 그거는. 우리가 저 진보로 춤추면서 막 해봐. 야 그러니까 뭐? 애를 한 척 사드리겠습니다. 박태리호 박수. 뛰어. 힘들어. 도와줘. 친구가 필요해. 아 그래서 너 내가 그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어? 뛰기 쉽고 도약하기 쉽고 떨기 쉬운 거 쪽이지. 없으면 내가 달아줄게. 니네 오빠 너무너무 멋있지 않냐? 야 같이 가! 하나, 둘, 셋!
진아! 7부, 70, 80. 우리 집. 누가? 애교쟁이야. 이런 강아지. 너무 귀여워. 눈치 보는 거. 우리 PT는 말하는 알지 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너 우리 PT 이따 올 것 같아. 진짜 말해. 말한다고? 황정음! 그게 아니고 뭐 음식이 뭐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 정말 뭐라 그래? 진짜 진짜 달라. 네. 근데 먹는 거 기다리는 거야? 애들 미용 시키면 삐지잖아. 오호호 맞아.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 삐져서. 이 온이가 더 친하다는 거는 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얘는 걔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던지는 거지 그냥. 계획을 중심으로 같이 돌리는 거야. 이런 데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데는 너 들기야? 너 필요 없어. 같은 거 같은 편하게. 중요한 건 여기서 두 남매가 세 남매가 재밌게 놉니다. 이거. 예. 너 진짜 나 서운하다. 앉아. 또 잡아. 자,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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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렴풋하게 안대가 들리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죽겠다는 거야 지금? 꽝 묻은 다음에 피 흘리고 그 다음에는 확 가는 거야? 사절 이거 진짜 죽은 뒤에 저런 다행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야? 어?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 사람이 살아. 그럼 울어도 돼? 나 울기 싫은데. 아니 여기는 아직 아닌데. 근데 여기서부터 울려놓으면 울 수밖에 없어 감독님. 이 대사를 하면서 그 물기 상태에서 감정이 더 가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유지하면서 오히려 있는 상태에서 설득을 해야지. 나는 진짜 그 차도연과 모든 인격들의 속상함을 여기다 담을 거야. 여기서 있는 거야. 오빠? 나는 뭘 안다고 잘 맞춰. 이러면서 얘기할 때. 야! 몸싸움이 돼버리니까 넘어졌어. 팡! 터졌어. 근데 봐. 따로. 그러면 내가 리즈니. 그치. 독판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웃. 그 다음에 여기서 팡! 인. 그래서 나 여기서 여기 다쳤다. 간다. 사실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인간이 죽으려고 이거 타고 이런 건데 자체가 아웃해가지고 여기서 쾅 넘어가는 거야. 맞은 거 어떻게 떨어져? 아니 그거 타이트가 있고
여기서 네. 잡아놓고 그러기는 하면 되는 거야. 그거 어쨌든. 야!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잠시만요. 또 내려오면 화장실 가지 마. 얘기하면 알아. 이런 분위기 같아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찍지 마세요. 화장실 가서 뭐 이렇게 걱정이 보고 얘기하면은 그래 갑자기 당이 막 못 줄러갖고 거 너무 죽고. 확 밀쳐주세요. 나 용나야. 안녕하세요, 락킹입니다. 안 던져줘. 아. 오빠. 아무것도 안 던져. 나는 시키지 마. 뭐가 푹 꺼져. 난 카메라 안 던져서 난리 났어. 이게 떠오른 거야? 이런 거. 어이구, 이거 턱도 괜찮은데? 턱도 좋다. 턱도 좋아. 오빠, 당연히 머리 맞은 거 같아. 안 맞으면 좋은데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알았어. 오빠. 너 죽을래 기집애야? 술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 죄송해요. 오빠들 앞에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아, 아, 제 오빠. 어, 잠깐만요. 야. 내가 놀 테니까, 어? 나 못 나. 못 놀니까 너 또 나. 아, 나 못 나. 너 진짜 죽을래? 아! 목젖 이후로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가 나. 여기 다시 한 번.
그. 잡기를 세게 잡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이거 어때? 야, 사진 찍어 엄마한테 보내게. 이거 괜찮잖아 이거. 네가 손을 잡아, 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잡아. 사진 찍어. 나 죽었어, 죽었어. 아, 미안. 근데 이거 진짜 안 잡히지? 근데 네가 여기다 얹어야 돼. 목을 얹어야 돼. 야, 죽었어, 죽었어. 내가 밤새는 숙제 하나당 가져가? 오빠한테, 죽었어. 오빠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둘 사이에 이게 역사가 있는 거야. 오리오, 막 이러는 거야. 오리오, 오리오. 아니, 뭐예요? 취재진이에요? 보세요. 자, 이거 돌려서 찍어주고 싶어요. 야, 내가 동생 너무 강하게 키워서. 이거 보고 또 이렇게 봐요. 나한테 온 것처럼 얘기할 것처럼. 야, 차대로 가자고 사람이 뭐냐면 흥민이. 와, 진짜. 들어가. 따라 들어와서 여기 와서 서서 끝나기. 어쨌든 나는 하나 관계. 와, 너무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그러니까. 너무 카메라 많은 거. 그쪽 다 안 보이잖아. 음악 한 번만 들을래? 네. 눈 이거 풀어주자. 그거 잠깐 줘. 네, 뺄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날 옥죄는 고통에서 누가 나를 꺼내줘 이 상처로 가득한 내 영혼 속에서 괴물들인 넌 하늘은 떠나지 못한 정확히 눈을 보면 사파리가 되고. 그래, 느낌으로만. 정우민 찍히는데
누나 눈도 안 찍. 그쵸. 정우민은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정우민 얼굴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야 이거 이쪽으로 더 봐. 그림자 좀 하고. 눈물 좀 따라가 볼까요? 잠깐만 있어봐. 세기 같은 게 있어 문제. 야 잠시만. 사도연 이거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고속이야. 집을 맞추고 사랑해서 사귀던 네 목소리가 너의 향기가 매일 귓가에 들려온다. 넌 어디 있는데 닿을 수 없는 밤 하늘에 뒤돌아서는 너의 모습이 지친 날 이렇게 벗어나 그림처럼 만든다. 미안해. 어머머 얘 또 이래 얘 또 이래. 넌 내가 이빨 보이지 말라 그랬지? 아니 민 이거 니네 오빠니? 아빠인데? 엄마인데? 뭐뭐뭐뭐 어? 뭐? 어? 나한테 저 잘 어울리지 않아? 콩 좀 하자. 콩 좀 하자. 누나 이게 뭐야? 피스. 오 대박. 오 대박. 완전 동심을 파괴하는 얼굴. 완전 동심을 파괴하는 얼굴. 나나 여깄니? 나나? 전화 땡이 진짜. 잘 하겠습니다. 전화 땡이 진짜. 요나 요나 공유 좀 하자. 피스! 피스는 개뿔. 벗어. 당장 벗어. 아, 내 거야. 아, 너 왜 맨날 내 거 가져가! 아, 너 진짜 힘세. 내 입에. 내 입에 막. 어머머머머머. 대박. 어, 완전 동심을 깨려는 얼굴. 내가 딱침 말랐어. 내놔. 안 돼. 차훈과 어군을 위해서라도 이 만남은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이 기집애 너 이빨 보이지 말라 그랬지 내가. 어? 아 주머니가 어디야? 미진이 건데 몰래 훔쳤어. 근데 이거를 숨겨놨지. 내 거를. 아 하면서 뜯어줬고. 그 아까 정속 때 모자가 쓰여진 채로 떨어졌거든요. 그 정속을 한번 다시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쓰여진 채로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벗겨졌고. 아예. 아 정속 안 쓰시고요? 정속 재미없으세요? 벗기 올리면 어떻게든 되죠. 접어? 접어? 버린다 버린다. 이게 비슷하게 되네. 이게 보니까 접혀. 잠깐. 그냥 일단 이렇게 돼. 저 비슷해. 그래. 좀 자세는 좀 어떻게 해.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되네. 귀여워. 그럼 나 누나. 아이, 뛰어!
카드. 제자리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 제가 그 모션만 해주면 아웃 아웃 좋아 이게 됐다 아 나야 나야 뭐라고요? 그렇지 내가 안 돼 좋아 둘 아이 큐 어디 갔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 네. 요거 요거 씻을 건데 씻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 잘해줘야 돼. 어 이게 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그만 못 떠? 만지지 말랬지
진짜 더럽게 비싸게 구네. 자, 맞았다, 맞았어, 맞았는데 어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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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래. 만지마, 만지마, 만지 말라고 했어, 만지, 만지, 아니, 만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 마, 만지 마, 만지 마, 만지 마, 만지 말라고 했어. 예, 무슨 말입니까? 하트, 뒤로 좀 넘어줘. 아니, 빨리 해야 되니까 만지지 말고 제대로 못 이렇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거 못해. 만지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일부러 빨리 했는데. 아 그래? 빠른 게 나아. 빠른 것도 괜찮아요. 네, 알았어. 형,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조금만 이따 누르세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만지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되고. 까지 형이 넘어갔지. 넘어가는 거 없었어. 내용사 이러면 갑자기 될 것 같죠? 이제 그 기존 사무실을 어느 정도로 다 그냥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그러면은 여기서 세 개 다 봐. 아니 저 빨리 누워 그거 뭐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음반팀은 다음 주까지 아시아 뮤직 페스티벌 PT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영상팀으로 넘어가죠. 안내나 부사장님, 이후 진행은 본래 담당자였던 이 팀장이 하는 걸로. 얍삽하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왕따 시키면 안 쪽팔리네. 카드. 네. 근데 혹시 여기 지금 손 요거 하나 필요하세요? 그래? 싸가지가 없어갖고 열받아서 지금 약간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저 손. 네. 보세요. 여기 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주라 너는 아니야. 네. 같이 하고 싶어. 여기요. 그거 할 때 바지 주머니 빼가지고 구멍 꺾어. 다섯 번 기분.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거 하나 샀는데 아 이거 엄마가 하나만 더 어렵게 주면 이 여자 변신시켜.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색이 있겠지. 이거 싹 다 포장해줘. 네. 뭘 그렇게 많이 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이거 싹 다 포장해줘. 네. 아 됐어. 어차피 그 돈 차고 돈 이지만 네 돈이기도 하지. 그래 고마워. 잘 쓸게.
갑니다. 어, 갑니다. 일단 갑니다. 자, 갑니다. 롤레. 아니 반대쪽 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반대쪽 돌려야지. 반대쪽 돌려야지. 오징어다. 오징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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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오. 금물고기. 마지막에 된다고 하게 자신 있게 한다고 하는 게 얘는 성악부잖아. 낮은 반말 고마워. 고마워. 된다고 하게 아, 일주일 모르고 돌려야 되나? 계속하게 만들어. 나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예. 어, 확실히 원래 기가 좀 차이지고. 화이팅! 그리고 카메라 없다고 생각해. 예. 어, 부사장님! 지금까지 된다고 말해준 사람은 부사장님 너뿐이야. 아, 해줘. 아, 된다고 해줘. 해줘. 된다고 하게. 한 번 더. 잠깐 연습해봐야 되는데. 된다고 하게. 된다고 하게. 구세기다. 구세기. 신세기. 나는 신세기. 나는 구세기. 구세기. 야, 역시 그래피들은 서로 통한다니까. 자, 여기 올라가서 딱 이게 탈라면서 물 닫아버려. 아주 스타일이 확 달라지셨네. 확 달라지셨네요. 좀 더 느끼하게. 아, 우리 스타일도 확 달라지셨네요. 아, 달라지셨네. 나 처음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 못 알아본 거야. 아까 감독님이 베이비 하고 본 거랑 인사하는데 좀 멀리서 오는데. 아, 아니 갈 수가 없어. 나도 뭐 돌렸어 그냥. 어, 완전 웃겨. 야! 오이선님 안녕? 최신! 아, 안녕하세요. 역시 팔피들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어요. 괜찮네.
접수했어. 카트. 아, 여기요. 좋아. 앞뒤 맥락을 보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습니다. 뭐냐? 의심해 본다. 어, 그렇지. 마지막에 빡 좋아한다고. 혹시 이런 느낌. 어. 어. 의미야. 글쎄. 어? 네. 네. 비극적이네. 신빙성이 없죠. 그쵸? 아 진짜 별로예요. 아니 말도 안 돼. 맞아요. 어? 어? 맞네. 쳐지면 기분 살짝 나빴어 아니면 오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요나의 목표는 바뀐 거야. 너야 너. 저 죄송한데 요나의 인생은 너야. 그건 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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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네가 말한 인격이 혹시 요나냐? 오빠 사줘. 오빠 사주세요.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오빠, 사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사드릴게요. 사준대요. 프레시스! 잠깐만, 너 빨리 앉았어.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 안 되겠다. 뭐야, 여자친구. 예, 주유진이요. 춤춘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사장님,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아, 빨리 줘요. 나 배고파 뒤지겠단 말이에요. 안 주면 나 상위에 올라가서 춤춘다. 나 못하겠어, 진짜. 아이씨. 잡아봐. 자기를 잡아보래. 아이씨. 하여튼. 그걸 날. 자, 그 오빠 지금 그 내가 잡을게. 어? 나? 어? 어버치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내가 오빠를 잡을게. 제가 이진이가 다녀와서 슬슬 골목하는 거 있는데 허준이가 갑자기 아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리진이가 나왔다가 진짜 그만해 먼저 또 들어가고 그냥 요나가 또 나왔다가 아 또 들어가고 이런 거 해볼까요? 레고. 자, 지금부터 내가 오빠를 잡게. 너가 더 건강해져. 갑자기 서준이가 저 팔만 있는데 나오다가 자꾸 잡았다가 다시 또 들어가. 근데 그러다가 나 제가 갑자기 아, 저 기집애 저 씨 왜 또 들어가? 그래서 그러다 같이 또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생략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뽀뽀 하는 척 때 너가 고기를 돌려. 우와! 미진이 온다. 미진이 왔어? 놀라고. 들어봐. 하지마! 어. 그때가. 너 들어온다 하지. 근데 내가 오늘. 그리고 이거 잡힌 상태에서 나가. 들어. 들어. 아. 저 신발 빨리 기지개 있어. 저 올라가갖고. 그래서 뒤로 그냥 그대로 잡아줄까? 혹시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면 저 이따가 제가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뛸 거예요. 둘, 야, 요나야, 오빠가 깎아서 줄게. 가자. 오빠, 나를 못 잡은 거야. 오빠 이렇게 하자. 내가 지금 더 오빠를 잡을게. 알겠지? 나도 간다. 오빠! 야, 근육 소녀 같아. 오빠, 한 번만. 오빠, 한 번만. 안녕다. 너 우리 오빠 건들지 마. 일로 와. 빨리 덥사. 아! 어디 갔어? 멘트 없어? 아, 형님 버텨주셔서 수고하셨죠.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가 났어. 여기서 약간 미루던 애면서 하지마 하지마 우리 오빠도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아빠. 카트.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똑똑하다. 어이구 예쁘다. 처음에 왔을 때 앉을 거야? 응. 앉을 거야? 아니 아니. 왠지 그 강아지 느낌 나서. 앉으니까? 아니 서 있을 때 이렇게 손하면 손 올리고 그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서 보기에 투샷이 왔을 때 이게 되게 다정해 보일까 봐 해서 뭐가 나요? 난 처음에는 서 있는 느낌. 그래서 나는 강아지 이렇게 이러고 있는 느낌도 이러고 있는 느낌도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콜! 무조건 콜! 콜 마지막에는 이 그림 느낌으로 아 신난다 뭐 이렇게 후배한 이렇게 놀아줘 있고 그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뭐 할X는 아니고 아니 아니 우리 이거 할X 둘이 할 때 이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아니요 그 생각은 했죠. 근데 뭐냐면 그 사실 정우미가 여기서 많이 신나 뭐 하기도 참 뭐하지 않아요. 아니 눈 꼬는 듯 하니까 하면 돼. 작은 거 춤추에 놀라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우리 앞에 1,2부 상황하고 뭐가 다르냐. 너는 진지하지. 얘는 지금 도현이가 뭐 세계 기억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 난 아직 아닌데. 우리는 지금 지현씨 창고에서 1,2부 상황하고 함께 할래요 하고 그 느낌에 이제 그야말로 연애하는 감정이 좋은 거. 손!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똑똑하다! 아이고 예쁘다! 내일 눈꽃 열차 불렀네. 콜! 신난다! 올라 올라! 올라올라 올라올라 간다 우! 저요? 맛있는 거 많이 아무거나 다 끝! 7초 이상 있고 오리진 씨 갖다 버릴 거야. 알아요.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어? 알아요. 명령을 걸치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라. 떠올리면 기분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그렇게 하고 중간 잘라버리자. 잘라버리고. 사실 중요한 건 대신 먼저 가요. 그리고
알았어요. 갑이 계약을 해지하자는데 우리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 일어나라고 얼른. 나까지 얼어 뒤지겠다고. 지금 독서실 왔나? 엄숙하네. 독서실 말이지. 자자. 아들 써준 중이 없어. 어떻게 된다? 아, 그럼 내 차례인가? 네가 좀 떠들어봐. 네. 안 뜨거운 거? 얼굴 숙여줘. 잠깐 숙여봐. 여기 들어와 이렇게. 하나, 둘, 아, 아, 오, 아, 내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민이 일로 와 이제. 던지고는 거기 던지고 이렇게. 막 미안. 던지고 바로 와야 돼. 어. 아까 던지면 발 대면 내 이렇게 앞으로 넘어질게. 하나, 둘, 아이, 나는 들어. 와, 아, 얘가 돌아가시겠다 정말. 일어나요? 응? 일어나요? 그래서 얼굴로 딱. 자, 빅 두고 미연이 들어오고. 학교. 발가락 그 이렇게 올려봐. 이분 거 찍어 아니야? 어, 누나 같은데? 이제 요섭이 해야 되는데. 끝. 어렵네. 야, 혹시 페레박 이방이 어떻게 한다? 안녕석? 오메가 작가 거네? 어때? 재밌어? 아니요. 작별 인사도 못할까봐 그래서 미리 인사하는 거야.
야, 혹시 페리박 씨 이 방에 페리박? 날사리만 먹은 사람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똑같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빠! 어디서 저런 게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오빠! 오빠! 징그러워. 바로 이거 되겠다. 나 이제 하나 못해. 아니, 잊어버려. 감독님 이걸 어떻게 제가 버티고 서 있어요. 도망가야지 바로. 근데 요새 이제 일단 나 그렇게 얼굴 돌리면 카메라 안 보이니까 날 보고 버텨. 버텨. 내려가. 계속 내려가. 내가 잡아줄게.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 어때? 이렇게 해야지. 어, 괜찮아요. 아, 퍼.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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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잘 봐. 응? 나 지금 오빠한테 간다. 어? 오빠? 오빠! 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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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나 왜 보고만 있어? 너 뭐 하냐? 이빨 보이지 마, 너. 이빨 보이지 마, 너. 하나, 둘, 가위바위보. 몇 표라고? 아, 여러 번. 가위바위보! 뽀! 뽀!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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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 아니 무슨 가요 청백전이야? 왜 인격들이 갑자기 총뚱뚱한 난리야? 어, 그래서 어떡할 건데? 아, 그래서 난 어디 갔어야 하면 되는데? 아, 그 자리가 맞죠? 다시 해. 왜 안 해? 내 방에서 재워? 여자를? 그럼 내 방에서 재워?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졸라 짜증나 진짜. 아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하면 다 참 여자를? 아 진짜 졸라 짜증나 정말. 아우 더러워. 아 더러워. 오빠 저 오빠 방에서 자고 있을게요. 안돼! 안돼! 그냥 거실에서 여자? 오빠 죽을래요? 이제 새로 재계약한 김성경 분이 지키고 계십니다. 지키라고요? 피타에 나서서 내가 얘기해 주세요. 아 형 왜 키가 크셔가지고. 아니 키도 키지만 좀 그때가 없어. 시키 커야 돼. 킬힐 우리 킬힐? 엄마 귀여운데 양쪽으로 양쪽으로 삐삐 오늘따라 마치 나와주세요. 오늘따라 잘 말았어. 맨날 그랬었는데. 아 근데 오늘따라 이상 진짜 많이 미쳤다고. 방향이 바란스가 잘 맞아서 그래. 틀렸어. 오늘 새로 재계약한 비서관 비밀주치 오리진입니다. 좀 전에 전화로 자원을 해와서요. 그 열정을 높이 샀습니다. 끝뜨. 조용히 너무 좋아서. 좋은 건 또 다음 시간. 안 좋은 걸로? 몰라 걸로. 서로 아는 느낌보다
그런 동작 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크게 띄고서 보는 얼굴이 재밌어요. 재밌나? 그렇지. 어? 하고 이렇게 막. 어, 그렇지. 어, 어. 그런 느낌이야. 너가 잘 들어야 돼. 웃는 거. 좀 웃어보자고. 아, 근데 이제 좀 웃어야 돼. 우리 너무 안 웃었어. 그러니까. 아, 절실한 사람이 뭐든가. 이거 어떡하지? 네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건 왜? 세게 볼게요. 시작. 어, 이건 괜찮다. 아, 이렇게 돌려. 땡. 가겠습니다. 여섯 분 되셨죠? 잘 힘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보고 거기 뛰어들라고? 절실한 사람이 어딘가. 와가지고 이제 고마워 키면서 페리바한테 낚싯대라고 여기다 이름만 세게 넣으면 되겠다. 써. 인격들을 잘 달래려면 뇌물을 좀 먹여놔야 될 것 같아서. 뇌물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아, 말이 뇌물이고. 나나한테 등이 안 터진 새 고민형. 여기다가 이름만 새로 세게 넣으면 되겠다. 페리바. 페리바. 유섭인 실에 써보고 싶대요. 다이어리랑 맞는 글 어때요? 그것도 좋은데요? 오, 요나가 좋아하겠다. 아, 그렇게 한번 하고 나도 뭐 또 하나 더 같이. 아, 그럴까? 한번 맞아. 요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 집에요? 아직 말을 더럽게. 여기 잘 이거 지금 써봤다가 해보고 우리 좀 정리하면서 조금 여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걸 끌고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면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세기보다 다 더 힘들다니까. 세기는 어떤 선물을 해주면 기뻐할까요? 전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오리온 역의 박서준입니다. 아, 오리온 역이었던. 그래야지 이제 와서. 설마 설마 합시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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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우, 진짜 꿈짜리가 꿈짜리가. 아유, 그래 리나야, 이 하체 운동을 해야 돼. 하체 운동을 해야 하체. 아, 저번에 발 연기하면서 유나인 척 나 속였잖아요. 잘 된 일이네요. 차도현 씨나 나한테. 야, 끝났어?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잘 가자. 아, 진짜 끝났어. 아, 쪽파티 있어. 얘, 얘 끝났대. 진짜 끝났어? 네, 끝났어. 아니야. 서우장 보고 웃지 마. 연기하지 마. 좋은 거 다 아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는데 함께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의 설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모로 항상 종영하는 날은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첫 촬영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첫 촬영부터 우리 리진이 정음 누나랑 같이 과격한 몸싸움을 하면서 첫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을 찍었기 때문에 또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좋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래도 꼽자면 첫 촬영 그 공항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니 빠지는 너 진짜 빠지면 어떻게 해서 여기가 많이 아픈다 불쌍한 아이예요. 네 킬빌미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쌍리 이 공간에서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20부가 언제 갔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기자 선배님들, 동료 배우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드라마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좋은 대본도 있을 것이고 좋은 연출도 있을 것이고 많은 고생하는 사람들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좋은 드라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킬미미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킬미미의 오리온이 기억에 남듯이 어떤 배역을 하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연기자 박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만? 네가 이렇게 이 방향을 사주면 처음에만 처음에 아예 잡을 때? 네가 이렇게 잡을게 우리 안전해 공주님 어디 가실까? 내가 데리고 가는 거지 여기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반항질일까? 저절로 가고 나 미스터 X 형 알지 왜 몰라 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 아 맞아도 될 것 같지 않아 오빠? 갑자기 피한 거보다? 먹어. 맞아. 그래 목을 조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다 맞은 거 같아. 오케이. 형. 우리 안윤아 공주님 어디 가실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반항질일까? 아, 진짜 말 더럽게 안 되네. 아, 싸나오기. 아, 잠깐만. 목 접질렀어. 나 맨입으로 안 알려줌 기브 앤 테이크 업 오케이? 기브 앤 테이크겠지 이 무식한 기집애야 아웃! 컷! 자, 킬빌미 촬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 제가 이거 많이 듣고 싶어요 아, 진짜.
기쁨의 눈물. 수고했어. 세진장에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네, 시켰습니다. 원더입니다. 앵글 찾아가라고 해. 눈코 가뜨세요. 하나, 둘, 셋. 어, 화이팅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킬미엘미에서 오리진 역할을 맡은 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끝나면 너무 고생 많이 해서. 근데 아, 뭔가 슬프네요. 되게 그냥 감동적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매 순간순간 너무 많은데, 저는 랩 있잖아요. 오빠랑 넥타이 가지고 막 랩하면서 매, 뭐, 안매 치워, 매, 뭐 그런 거 했던 게 그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오빠랑 처음에 촬영할 때 되게 추운데, 뭐, 너에게 반한 시간,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에 남고. 매야? 얼른 매. 여기 회사야? 몸매. 매. 몸매. 아, 매. 몸매 치워. 안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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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몸매 치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내가 너한테 받은 지금 벗어! 어? 미련을 버려! 이거 가식도 아니야! 레자야, 레자! 어? 제발 부탁해! 왜 이러는 거야! 그럼 한번 놀아볼까? 킬미미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추운 겨울날 힘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오늘 킬밀미 마지막 촬영 마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섰네요. 오늘 마지막 신이 이렇게 이 머리띠를 한 요나의 모습일지는 몰랐습니다.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고 짧다고 하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킬밀미 하면서 참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즐거운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정리가 안 되네요.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친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한 주는 어디 몸이 아플까 봐 되게 좀 노심초사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 전주에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거의 18일 때는 정말 방송에 못 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했었는데 다행히 요즘 의학기술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19, 20회를 찍으면서 그냥 딱 하나 아프지 말고 잘 마치자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 마지막 촬영까지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세기까지 듣고 신세기? 아 내가 먼저 하고 차도 왔는데 아까 봤잖아 이렇게 차도 왔는데 딱 세기가 보였어? 딱 섰어? 신세기? 이런 거 느꼈어 많은 분들께서 또 킬미일미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힘에 입어 즐겁게 일하고 요나도 마음껏 뛰어다니고 자신 있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한 마음
오래오래 기억하고 간직하겠고요. 저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네요. 잘했다고. 그래, 잘했고 이제 들어가서 쉬어. 킬미엘미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킬미엘미 연출을 맡은 김진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회 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뭐 많이 고생했죠. 고생스럽고 마음고생도 하고 제가 캐스팅이 계속 무산되는 그 시기에 되게 대본이 3부까지 나왔었는데 제 머릿속으로 정말 수백 번을 찍었어요. 각각 거론되는 배우들마다 톤을 달리해서 수백 번을 찍어보고 그래서 지성과 황정음이란 배우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됐을 때 제가 제작 발표했을 때 그 얘기한 게 1% 그 거짓이 없어요. 진짜 킬미 힐미 그만큼 돌아서 정말 적임자를 찾았구나. 그 캐스팅이 난항을 겪을 때의 그 고통과 그때 그 숙고 때문에 지금의 킬밀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 고사해준 배우들한테도 사실 감사해요. 저희 그 지금 여기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배우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 배우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현장 스태프과 제 주변의 모든 그 제작에 관련된 분들한테 저는 정말로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정음 씨 같은 경우에 대본의 감정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어떠어떠한 이게 어떤 상황이고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봐. 근데 처음에는 약간 반신반의도 있고 홍정음 씨 본인이 얘기하지만 본인이 수긍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안 듣는 성격이에요. 연출이 뭘 요구하든 뭐하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는데 방송을 보고 완전히 그러니까 황정음 씨는 1회 방송을 보고 완전히 그냥 저런 드라마가 나올지 그러니까 정말 배우들이 정말로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리액션을 시키고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할 때 배우들 많은 경우에 배우들이 아우 저 그거 못하는데요? 저의 캐릭터랑 안 맞는데요? 혹은 심지어 어떤 배우들은 대본 수정 안 해주면 촬영 안 나올게요가 허다한 게 요즘 드라마 현실이에요. 저 현장 그런 거 정말 요만큼도 없어요. 모든 배우들이 정말로 그 해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그래서 그 정음 씨가 천재 감독이라는 표현을 할 때 저는 고마운 게 아니라 사실 감동.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게 색이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지. 교인한테는 보이고. 이 보면 안 보여. 그렇지. 이 대사 하면서 그 물기 상태에서 감정이 더 가서 우는 게 아니고. 그걸 유지하면서. 어리진 씨. 받아버릴 거야. 알아요.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휙. 20화 세기 엔딩. 사실 거기가 엔딩이거든요. 1년 후는 이제 에필로그고 엔딩을 찍을 때 그 장면을 한 20분 만에 찍었어요. 그 씬을 20분 정도에 막 몰아쳐서 찍고 그 두 배우를 보는데 참난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 시간 내 색이 아이라인 분장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성아 그냥 가자. 형님도 이것도 포기 다 포기. 뭐 다 그냥 연기로 가자. 딱 하나 양치만 하고 왔어요 형님. 그리고 그 두 배우가 NG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면서 둘이 이제 투샷에서 떨어질 때 저도 모르는 얘기를 그 다음에 들었죠. 정엄아 지금 이제 입댈 거야. 너 웃으면 안 돼. 걔들이 눈물 콧물 완전 범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이렇게 떨어져서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한 상태인데 실루엣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성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입술 뗄 거니까 웃지 마. 그때 그 두 배우들을 보면서 야 참 그 리진 정엄이가 연기한 리진의 그 감성과
세기가 사라진 뒤에 도연을 연기하는 지성의 그 디테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저는 제가 현장에서 그 얻어 걸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 대본 스크립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 대본을 그대로 그 저희 말해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되거나 안 좋을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특히 초반에 1회를 찍으면서 지금 킬밀미라는 드라마 톤이 사실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정각.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에 대본은 갓수환의 힘이에요. 사후 대본 수정을 안 했어요. 사후 대본 수정을 안 하고 미리 적어도 2, 3주 혹은 그 전에 어떤 대강의 얘기들만 주고받고 대본 작업은 전적으로 진수환 작가가 한 거고 옷고를 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정말 좋은 작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진짜 그 말은 정말 빈말이 아닌데 그 대본 그대로 대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다른 칼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연출 20년 차 알았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명장면이 많아요. 저는 앞권은 딱 한 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4회 엔딩에서 차도연이 신세계 기억 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14화예요. 세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할게 이건 내 싸움이야 거기서 악수를 하면서 그 절규를 하는데 제가 목이 메어서 콧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이러저러 이렇게 그 교감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미 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 드라마를 방송이나 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기부 문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학부모가 되어서는 아동 7살짜리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대는 부모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지 어린 시절에 그 어두컴컴한 지하실뿐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자식을 위한다라는 생각 아예 벌어지는 학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저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한 얘기들이 기부가 됐든 뭔가를 통해서 더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킬미일미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원과 응원 덕분에 제가 일하는 내내 행복했고 제가 힐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무엇보다 미미들 끝까지 이 드라마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주십시오. 저도 미미의 팬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같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차도연 씨가 저한테 꼭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할까요? 우리 리신이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예.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차도연 씨,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하셨죠? 단기 목표는 일단 석 달 뒤로 예정된 주주총회입니다. 그때까지
제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출연하고 싶어요. 일단 여기 프로필에 저도 넣어주시고요. 다행히 요 며칠 잠잠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시간 상실, 의식 상실 모두 없었었거든요. 왜 이러지? 중요한 건 앞으로겠지만요. 왜 이러지? 움직이지 마! 못했어. 이거 힘들어. 저 찍는 거구나. 아니 저 빡빡한 인격도 뭐게? 차도는 버는 데 소질이 있는 거고 나는 쓰는 데 소질이 있고. 어? 그런 거야. 안 둬. 안 아프냐고. 나가. 너 무자국 없는 새끼. 거기까지 간 거야? 죄송해요. 다시. 아이기는 뭐 신선생이 너 대신 응급 콜 갔다 올 때마다 너 병실 들려고 뭐 신세 안 타난다냐. 뭔 목이 많아서 그렇게 발자식 팔 뭐 한 해삼이죠. 감기 걸렸어? 다시 할까? 지금도 많이 못 보는 얼굴인데 외국 나가 있으면 더 못 볼 거 아니야. 엄마. 더 주세요. 제발. 엄마. 언니. 엄마. 죄송해요. 왜 웃긴 거. 엄마. 감독님 화내주세요. 재무사 수술? 장 사장이 몰라서 하는 소리잖아. 몰라서 알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 아, 장사 준비 안 할 거야. 가족 입장에서 해몽을 좀 해달라며. 어떤 남자인지 들어봐야 그 남자의 상징적 의미를 알고, 상징적 의미를 알아야 해몽이 가능하고, 해몽이 가능해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뭐지? 리은이 너 괜찮아? 누가 누구를. 제가 막 온 게 아니라 페리박이 온 거죠. 아, 제가 저는 여기 이렇게 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볼게. 어떻게 죄송해요? 왜요? 왜 하다 말아요? 잘 됐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괜찮아.